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 1절로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림며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짓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클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이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1절의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전하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느냐?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정말 나에게 나타난 경험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주님이 전한 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팔이 내게 나타나서 역사할 만큼 나는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이렇게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죄인과 같이 되어져서 이 땅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비워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곰 모양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죄인과 같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어라는 단어는 조금 뭔가 부족한 표현인 것 같아요. 원어로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 그 조물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것이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이 오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이뻐서 다른 사람보다 이뻐서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태초에 이미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백성들의 허물을 담당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말씀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 세우신 기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우신 기쁘신 뜻,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낫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원하셨다, 원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우리의 죄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가 질고를 당하지 아니한 즉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죄를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원죄요. 두 번째가 본죄요. 세 번째가 자범죄입니다. 자, 원죄라 함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과 같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가 결국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된 철저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죄는 우리의 마음에 짓는 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sinful nature, 죄의 속성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본죄는 마음으로 품은 죄라는 얘기는 우리 심령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속성을 가진 nature,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은 죄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그 마음들이 죄에서부터 말미암는 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본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죄는 자범죄. 이것은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죄인인데 그것이 마음으로 그 죄악된 것을 품고 그것을 마음에서 품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죄의
행위가 나타나고 죄의 결실이 나타날 때 이것을 자범죄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고통과 사망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허물과 죄악. 엄밀하게 말하면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속건제로 그의 영혼을 드렸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속죄제물로 드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속건제로 드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고 속건제라 하면 우리의 행위로 지은 그 자범죄에 대한 것을 사해 주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그런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입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화목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제물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원죄라고 했으니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속건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속건제는 레위기 5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에 드리는 것이 속건제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것이 허물이 되어져서 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뭐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어도 자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계명만을 들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대신계명인 네 가지 그 다음에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대인계명인 나머지 것을 다 얘기해도 우리는 그 중에 하나도 안 걸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걸릴 것이 없는데 이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운데에서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속건제의 제물은 흠 없는 수양으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6장을 가보면 2절로부터 또 그 속건제에 해당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신실하지 못해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한 것도 속건제를 짓는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죄를 짓는 거에 해당이 되어져요.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했거나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맹세를 하거나 그런 것 중에 모든 것 하나라도 지었거나 또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고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지은 행위에 해당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에 지을 수 있는 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간음한 것의 죄를 말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간음만 하였어도 간음을 한 죄라 그랬고 내가 친구를 악하다라고 말했어도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악하다
악하다라고만 해도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또 이웃의 물건이 맡긴 물건을 내가 혹여나 그거를 갖다가 잘못해서 상하게 하거나 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 물건이 아니라 내게 주님이 맡긴 영혼을 내가 상하게 하거나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그 또한 내가 죄를 짓는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맡긴 영혼 누구입니까? 부모에게는 자식이 맡긴 영혼이에요. 목사에게는 교회 성도가 맡긴 영혼입니다. 그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되어지고 만약에 그 영혼이 상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진다면 그 영혼의 피값을 바로 우리에게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찾고 목회자에게 찾고 또 영혼을 맡겼든 그 맡은 자에게 찾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범죄를 하고서도 내 입으로 이것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만약에 형제가 너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예배가 막혀진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그 영혼과 화목하고 화합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간이든 부모 간이든 또한 부모 자식 간이든 또한 부부 간이든 또한 성도와 목사 간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 모든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드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온전히 뿌려지려면 어떻게 뿌려져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피를 힘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와 담이 막혀져서 서로 화합되지 못한 자와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막힘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있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하도록 이 모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내게 임하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묶임이나 막힌 것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죄를 짓게끔 했다면 그 또한 분명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해결해야 하고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다시 정말 화합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부모를 향해서 막힌 것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죽었어도 내가 그 용서를 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그 모든 막힘은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한 묶임 때문에 풀지 못한 묶임 때문에 열심히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못하므로 믿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느냐 믿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느냐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힌 담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 모든 것을 허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허신 은혜를 내 것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내 안에 용서라는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화목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거나 강고를 겪거나 질고를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도 당하시고 강고도 당하시고 질고도 당하시고 멸시도 당하시고 슬픔도 당하시고 이러한 모든 고난을 그 몸에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들이 혹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그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자라면 혹 누가 이러한 일을 너에게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응고는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받은 상처도 다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징계를 받고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고 채찍에 맞고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하여 주셨어요. 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육체에 채찍을 맞으면서 육체의 질병을 나음을 얻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맞을 때는 뭐요? 살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서 피가 드러납니다. 그 피가 결국은 우리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얻게 하는 그러한 효력을 발생한 것인데 우리의 나음은 육체도 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영혼 몸이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영혼 몸이 완전한 자유함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셨지만 우리는 미련한 양 같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를 아니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육체의 생각,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 길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 영혼 몸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셨어요. 다 태워지시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육에 대해서는 다 태워지고 오직 그 피만 남겨진 자가 되어지셨어요. 영문 밖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두 염소를 가지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는 여호와를 드리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육으로 오셔서 완전히 사단에게 드려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그 피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형벌을 그대로 당하시고 그 고문과 신문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것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제물로 드려지신 것은 그가 씨를 보기를 위함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의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자 함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님을 미리 이 제물로 드리기로 정하셨어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첫것으로서 드려지도록 십자가에서 첫것으로 드려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담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바로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아담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아담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담의 모든 범죄는 다 사함을 얻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했는데 예수님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져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들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생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 은혜를 증거로 가졌다면 바로 생명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생명의 증거는 아들을 가진 증거예요. 아들을 가진 증거는 바로 생명이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생명이 나타날 때는 무엇이 떠나가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생명이 있다면 죄가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왜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고 있고 어둠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실족하고 상처받고 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내가 온전히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11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의롭게 하였어요.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나는 의롭게 여기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지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본성이 죄인이라 짓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회개를 할 때 그를 다시 죄 없다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도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거나 어떤 잘못을 지은 사람을 내가 정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져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영혼이 그 죄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죄의 의식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는데 다른 영혼을 그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 속으로 집어넣는 죄를 짓는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가 행할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가 되셨어요.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죠.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많은 사람은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터세서로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사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예수님의 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피를 볼 때 너는 죄 없다, 의롭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그 피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 피를 통해서 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죄는 각각이 알아서 회개할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짓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냐고 그 피만 보도록 중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려면 나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만 보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나 내 노력이 아니라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게도 그 보혈, 또 다른 영혼도 그 보혈, 하나님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 세상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그 피를 뿌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죄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영혼을 실족시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다른 영혼도 예수님과 함께 만날 수 있게 하는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12절 말씀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으신 것은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을 중보자로 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들이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상속물을 내가 다 받고 그 종기를 내가 받고 그 몫을 받는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속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요. 자녀면 상속자인데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받은 고난처럼 고난을 받는 자가 또 그렇게 중보자처럼 사는 자 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주신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영혼 몸이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셔서 세상 가운데 사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